사겨 아서 이번에 이 심경 해석을 듣게 된 것은 저 현봉수자가 그 몇백 년 전 그 고전 경전을 다행히 그 얻어와서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하도 내용이 충실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석사를 했으면 좋겠냐 한 이런 생각을 내봤었습니다. 이 노환이 신경을 석사한다는 거 내가 뭐 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은 그 공부하는 데 혹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사실 어느 스님 앞에 경전을 펴놓고 내가 배우고 물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나름대로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석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강원에 가서 글을 배우거나 어느 스님 앞에 책을 펴놓고 이거 어쩌습니까 저거 어쩌습니까 내가 물어본 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제에 뭘 한다고 하는 거 사실은 우스운 일이지요. 그러허나 우리가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이 경은 그대로 심계입니다. 심계이라고 하면은 글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음 찾아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혹 잃고 허디기는 그런 납자가 있으면은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좀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면 방금 읊은 기송은 그거예요. 아석심경이 평지내이다. 내가 심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평지파래이다 이거요. 평지에서 경호식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야. 자지의습 입습내이라 내 자신이 거기 들어가면은 오쳐질 줄 내가 알아. 내가 요거도 먹을 줄 안다 이거요. 그렇지만 고의지배미지 짐짓 내가 퍼보는 거이다 이거요. 그 오쳐질 줄을 알면서도 깊은 바다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열애 사구의 무징설이다. 부처님께서 49년을 고구정령에 설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은 것이 없어. 만일 부처님이 설한 것이 있어 설했다고 하면 부처님이 설한 거 아니지. 잘못 설했지. 이번에 산신이 설한 것도 역시나 그래. 해석하는 것이 헐 것으로 하느냐 하면 헐거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은 분문 문묘병이라 대덕 심내는 들어도 들음이 없는 것이 묘한 법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도 하는 상관없이 할 테니까 대덕은 들어도 들은 거 없이 들으라 이거요. 그런데 이 처음에 그러면 중간설을 쓰라고 또 애들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몇 마디 해봤는데 제일 첫머리 첫장 떠들면은 대저 심경자는 대저 이 심경이란 것은 천지 미분전에 충만 벗겨져 진리요. 이 마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늘 땅 생기기 이전에 우주에 충만하게 된그 진리다 이 말이요. 제불 미생전에 이구일체 중생적 본생이니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 출현하기 이전에 이모 일체 중생에게 다 갖춰져 있는 본래 그 자성짜리다 이 말이요. 그러는데 각직불타요. 그걸 깨우치고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부처고 미적 중생이라 그걸 미하면은 그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 중생이라 소리는 무슨 소리냐? 동물세계다 이거예요. 어째서 동물세계냐? 육체번호로 환경에 살렵게 사는 것은 동물세계고 마음을 찾아 깨우치고 육체와 정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그 사람이 마무리의 영재이다 해. 그 사람을 보고 부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미오유차나
그 미혹을 깨우치는 것은 그 차별이 있어. 그러나 심지일자는 무의하니 그 마음이라는 글자 한자에 있어서는 미해도 마음, 오해도 마음, 마음은 마음이며 또 이 법계 안에 살지 법계 밖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직시 불이요 마음이 곧이 부처요 불직시 심이라 부처님이 곧이 마음이다 이거요. 고로 경영원 경에 말씀하시기를 신불급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예, 이 말씀은 저 법화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부처와 및 중생의 서위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원 또 말씀하시기를 중생 중생이요 불불설 중생이연만 중생이 중생이라고 말했지. 이것은 또 금강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중생이 중생이라고 했지 부처님은 중생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총시불이라 다 부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근세의 본분 납자 등이 요새 그 본분 납자들이 부달 일승하고 일승법은 통달하지 못하고 타락계제하여 그 계제에 떨어졌다 이 말이오. 이승법을 닦고 있다 이거요. 다종구업으로 무회선사하니 여러가지 구업으로다 그 선사심리를 그 해방하기를 힘쓰고 있다 이거요. 즉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공연시 선사심리를 들어서 그 구업을 짓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민기 소위하며 그 소위를 불생이 이긴다 이거요. 이 두려울 공짜가 이 잘못됐어요. 그거 다 고치세요. 민기 소위라 애민중생이란 그 민자요. 그 민망하게 얘기를 민자요. 불쌍할 민자. 민기 소위라 그 쓴 발을 그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저 백성민 편에 나중에 저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그 고쳐줄 거예요. 그 조금 더 흠 없이 다 고칠 수 있어. 오 허다 행객이 착용법복하고 또 허다한 그 성녀들이 법복을 착용하고서 배가 합진하여 구구어 이양하고 그 깨우치는 것은 마음 찾아 깨우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진에 합했다. 진에 합했다는 것은 세간이 합했다 이거. 세상 사람 노릇한다 이거. 죽이 죽 노릇하냐고 세상 사람 노릇한다 이거요. 구구어 이양이라 저 이양에만 구구하게 쫓아다닌다 이거요. 죽이 돈벌이 하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짓거리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고 발모인과 하고 또 인과를 그냥 발모해. 그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지 맘대로 마구 행동한단 말이야. 종형무제하며 이거 뭐 종으로 형으로 그 제재란 거 절대 없어. 뭐 그 생각을 여지도 없다 이거예요. 오 동서구도자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구도자가 절심 충만하여 그 마음 찾아 깨우칠 그런 그 발심이 아주 충만했다 이거요. 사실 이 동서구도자가 절심 충만이란 것은 내가 어째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송강사에 현재 아홉 나라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9개국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그 동서구도자가 그 간절의 그 구도심에 간절해가지고 다 그 아주 그 욕구심이 그 끊길려가 없겠지. 하지만은 욕행정로나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기는 해. 그러나
그 미변 사정하고 그 사화 정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저 미국을 가서 보면은 그 종교란 거 뭐 참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수를 다 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96종의 외도가 있기는 있었지. 하지만은 이 한국에도 요새 참 그 뭐 외도가 많지. 미국에도 가보면은 뭐가 뭔지 정말 이걸 종교라고 하는지 저걸 종교라고 하는지 그 사정을 미판이라. 그러면서 실기 진수하며 그 진수 정말 그 골수는 다 잊어버렸다 이거요. 미문 현담하고 그 현담 현현묘묘한 정말 그 고구정령한 그 각자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허다 방황하니 허다 이거 방황한 사람들 험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휴고 본지 큰데 아 그 사람들은 그 뭔가 좀 알고 싶어한 그런 생각을 그 내는 그것을 가만히 돌게 생각해 볼 때 같으면은 아 심가민을이라 심이 가히 참 민망하고 민망하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심경은 열의 오시교 중에 일미담파냐 하시니 이 책 한 권 이 금강파냐 바라밀경이 심경 마하바냐 바라밀경이 심경 한 권은 부처님께서 오시교라 오시교라고 하면은 궁자경화 화엄시오 궁한자식이 꿈쩍 놀라실 때 그것이 화엄경을 설한 때고 부처님께서 예긴용여지 삼세일체불 냉응관 법회성하라 일체의 순존이라 이것을 그 화엄경을 또 설해 주니까 아 그 중생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아이고 그건 다 보살이나 이 수도를 마니한 그 사람들이나 그 할 일이 우리 같은 중생이 그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만 퇴고심을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는 그 퇴설삼승을 하셨지. 그래서 그 아함십이 방등팔로 아함경을 12년을 설어주고 방등경을 8년을 설어주고 그리 20년 설어했다 이거요. 그러고 그 21제 단반야하고 21년간을 반야경을 설하셨어. 그럼 21년간 반야경 설하는 그 반야경이 얼마야 되느냐? 600부 반야경이야. 그 600부 반야경에서 그 간추리고 간추리고 한 것이 그 마하반야 바람이 응? 그 금강경 금강반야 바람일경 한 권이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간추리고 간추린 것이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한 권이다 이 말이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21제 단반야 21년간을 이 반야경을 설하시고 아 종단법화 아 우팔년이라 아 끝으로 그 그것이 법화경을 설하기를 또 8년간 설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 아함경을 설하시고 방등경을 설하고 또 이 반야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을 설하셨다 이거요. 그래서 이 오시교란 것은 그것입니다. 오시교 중에 다섯 대를 설하는 그 가운데 일미담바냐 하니 가장 중요한 그 경이 그 반야경이다 이거예요. 하시니 600부 반야 중에 최간 최여하고 그 600부 반야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팔만 장경의 심지 일자를 흉설 수설저 보제이 이러다 그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마음심지 한자를 흉으로 서로고 종 흉으로 수로 서로고 이렇게 바로 서로고 거꾸로 서로고 옆으로 서로고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팔만 대장경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음심자 하나 그 보제이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대전선사 주해는 이 청나라 때 응? 어느 때? 응? 청나라 때 이 대전선사가 이 신경을 주해를 내는 것은 자자규규가 진시금역이요 그 글자 한자 한자 규절 한 규절 한 규절이 다 이 금옥 같다 이거예요. 영재 후학으로 직지정로하니 그 후학으로 하여금 그 바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느냐? 치암실도자의 표쟁이요. 저 어리석어서 마음이 캄캄해 얻어가지고 그 정도를 잃은 그 사람한테는 그 표쟁이 되어지고 아주 그 표대다 이거예요. 그러고 수유도행이나 마입신보자의 영예규 비록 도행이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은 마구니가 신부에 들어가요. 공부를 연간히 해 들어가면은 그만 마구니가 신부에 침입을 해요. 신부에 침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 내가 도통했다고 내가 공부 다 했던 마쳤다고 그러고 그만 살불살조하고 그냥 이 마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구업을 많이 짓는 징상만인이 되죠. 대개 공부하다가 징상만인이 되는 것이 그 이 사과경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징상만인이거든. 우게 어른을 그 무시하고 제가 더 나았다고 하고 이런 소리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것이 마입신부라 그 신부에 마구니가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한데 그 사람들 병을 고치는데 신경 등 얘기 된다 이 말이야. 신경은 그러고 치맘실로자의 명등이며 또 그 어두운 데 쟁겨서 그 실로자 마점 공부를 조금 해 가다가 공경기에 들어갔거든. 공경기에 들어가면 그 가서는 이 우주도 공했고 불조도 공했고 전체가 다 공했다고 하고 그만 거기서 그 작가를 하고 주저앉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이 신경이 또 등불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고 문외방황자의 표주요 저 문 밖에서 사실 공부를 하고는 싶어요. 그러하나 뭘 어떻게 해야만 공부를 옳게 해갈란지 그걸 모르는 문 밖에서 그 방황하는 말하자 문외 아니지 그 사람들한테는 또 그 표진이 주색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은 네가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표준은 그 주색이 되어지고 부득 정한자의 표명이니 공부를 애써서 하기는 해. 그러나 이건 내가 공부가 다 됐는가 덜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몰라서 정한 그 바른 눈을 얻지 못해서 허대기는 그 사람한테서는 그 바른 눈이 되어진다 이거야. 그러하니 원지대덕은 정법문 중에 원근된 모든 그 대덕심내는 그 정법문 중에서 부득 창로하고 이러금 그 길을 어그치지 말고 심심묘법을 철심체달하여 그 심이 깊은 묘헌법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체득하고 요달하라 이마요. 그래서
초불월 저 후에 부처님도 초월하고 초사도 초월하고 그렇게 해서 등 무소득하며 얻어도 얻은 바가 없으며 징이 무징하야 징했지만은 징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여중생이 평등무예하며 부처님이나 중생이 평등해서 둘이 아니며 생사열반이 다면상적하면 그 나고 죽고 열반이고 이러한 것이 다면상적이라. 그 생사는 고통이고 열반은 낙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깨우쳐놓고 보면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거요. 다면상적이란 것은. 그래서 그 고해직 정뱅이요. 고해가 곧 정뱅이다 이거요. 이 우리 사는 이 사바세기가 곧 공나시가 되었다 이거요. 그래서 도해용선이나 바다를 건너갈 때는 배가 필요해. 그렇지만은 상륙기선이니 그 육지에 또 올라가고 나서는 그 배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바다를 건너갈 때 이 배가 필요하다고 해서 육지에 다니면서 그 배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그 바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배 타고 바다 건너갔거든 고해를 건너갔거든 저 나간에 이르렀을 때는 그 배는 벌려 이 말이야. 그래서 전범성성하고 범부를 그 고쳐서 시행현을 이루고 보리군품하면 그 널리 중생을 지도하고 보면은 상보 문지은하고 우로는 은혜 없는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정말 불조 은혜를 바로 갚는 것이다 이거예요. 선사 은혜도 그렇고 하도 무중지중하야 알로는 중생 없는 중생을 지도하거든. 헐 거 있어서 헌다는 것은 잘못이요. 헐 거 없는 것은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새 그 약간 공부해가지고 뭐 좀 얻은 바가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제일이다 하고 이 아상을 내고 그런 것은 다 안직은 그릇이 덜 찼다 이거야. 그래서 중생은 중생대로 있고 생현은 생현대로 있고 그 각각 차별이기 까닭에 그 아상을 내거든. 그래서 인하사생이 끊어지지 못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 중생을 제도하도 중생 제도할 거 없는 것을 하고 법을 설해도 설할 거 없는 것을 설하고 그리해야 그때에 임성소요하고 그 성품에 맡겨서 소요자재하고 임원자재하니 그 맘대로 이 너나가 둘이 아니고 범생이 둘이 아니고 이 뭐 미호가 둘이 아니고 이렇게 참 이문자자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즉시 출격 대장부지 사연저 그렇게 되실 때 이것이 참으로 이 격에 뛰어난 그 대장부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 소원을 한 것이 조계의 일로 팔문경하니 조계의 한 길을 팔자로 문을 활짝 열었다 이거요. 그 여덟 팔자인데 드립자로 그 쓰는 거 잘못돼서 팔문계요. 조계 일로를 여덟 팔자로 문을 바짝 열어놓았다 이 말이 활짝. 그러니 불여 중생 이막내라 부처님이나 중생이라 오고 싶은 데는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하라 이거요. 대구의 능금은 기별미요. 대구의 그 능금은 이 기별미란 건 조금 거의 저 잘못됐어. 이것도 수불내기냐 했는데 누가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대구 능금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누가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영주의 감귤은 갈씨가로구나